자, 애기야 좀 가져와 주시면 돼요. 애기야!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날 지켜낼 용기 없는 나 사랑해주겠니 가을 콘서트 오늘 가든 파이브 콘서트랑 너무 잘 맞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제 가을이라서 낙엽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객석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 채우셨어요. 양쪽을 다 채우시고 뒤까지 다 채우셨는데 네. 아 제대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가수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아 좋은 날입니다. 진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콘서트 즐기기 딱 좋은데요. 아 예전에는 사실 우리 조성모 씨가 발라드의 황태자로 네. 불리우셨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네. 요즘은 아, 한 여자의 여심을 사로잡아서 또 봉영훈의 아버지로 또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 또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돼서 아, 우리 팬분들을 만날 때와 네. 또 예전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뭐 아버지가 돼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오늘 실은 제가 이제 무대 섰기 전에 맘상을 했어요. 마음은 좀 상했어요. 아 맘상이 왜? 아니 제가 시대별로 순서대로 이제 그 무대에 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제가 두 번째일 줄 몰랐어요. 엔딩 앞쯤 끝에서 두 번째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소리님과 다음인 거예요. 이야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다른 콘서트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막내 축에 속하셨어요. 막내였습니다. 그때 오늘 두 번째야. 그러니까요. 예. 너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아. 빨리 나오라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아니 저는 한참 지금 그쵸?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벌써 졌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너 아. 오래됐다고. 오래됐다고. 아 하지만 여러분도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좋습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 세대가 네.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자 시간이 진짜 너무 빠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X세대였죠 다 예전에는. 네. 네. X세대. 내가 X세대다. 자 X세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여기 진짜 만 X세대. 여기 진짜 오프라인 탑골공원입니다. 맞습니다. X세대. 농담이에요. 천리안 농담. 나오누리 세대잖아. 아 그렇습니다. 예. 괜히 모른 척 하시는데 아버님 시티폰 예. 알고 시티폰 알고요 삐삐 예. 삐삐 알고 그래 국진이빵 알고 예 다 네. 알잖아요 예 좋습니다 천사파리파리 아, 그리고 또 조성모 씨 하면 예전에 기억나는 거 CF 아시죠 매실음료 아, 요즘에 다시 패러디가 돼가지고 또 화제를 낳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 아니 몇 년 됐는데 아니, 오랜만에 아까 난 그 저기 소개영상도 나 또 맘상했잖아 왜 하고만이 멋있는 거 달아두고 예 나름 제가 저 노래가 이제 다짐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요청하시지만 네네. 제가 흑역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발라드 가수가 갑자기 머리 막 노랗게 염색하고 나와서 막 눈 희번덕거리면서 막 노래해가지고 제발 저 노래 뜨지 마라 했는데 너무 더 멀어졌고 아. 하필 소개영상을 저걸로 만든데 근데 또 많은 저 발라드 가수인 거 기억하시죠? 알고 있죠 예 여러분 저 발라드 가수예요 근데 지금 속으로는 다짐 기다리죠? 어머나 이거 털라고 어머나. 이거 예, 털라고 준비해 오신 분들 많거든요 예. 아, 오늘 다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요 자 다짐도 다짐 제가 은근슬쩍 넘어가셨는데 오랜만에 CF 속 그 명대사 있잖아요 예. 그거 기다리신 분들 많습니다. 제대로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든파이브 한번... 여러분 뭐 가든파이브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정말 하이파이브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여러분 깨물어드릴게요. 아, 널 깨물어주고 싶어. 대박이었죠. 예. 네. 아들이 저기 어디 제대로, 있을지도 예. 모릅니다. 정말 제 아들이 저기 어딘가에 정말 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혹시 가든파이브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번에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왔다 갔다 보셨어요. 아. 제가 저 강동구에 네네. 보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 친구들하고 이쪽에 와서도 많이 놀고 그랬었어요. 아 보성고 주신 있어요? 여기 보성고? 그죠. 문정동 예. 여기 옆이죠. 문정동하고도 가깝죠. 예전에 저희 문정동에는 상설 매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얘기하면 너무 먼 얘기인가? 야.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래서 거기 가서 네네. 청바지도 사고 게스 청바지 막 게스 예 유즈드 막 청바지 돈 모아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니까 막 눈물 훔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분위기 다운시키지 마시고 예 그냥 조용히 훔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젊게 살아요 그래도 젊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든파이브는요 네. 매년 이렇게 또 지역 주민분들에게 문화공간을 선물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복합 쇼핑몰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와 조성모 씨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아 마지막으로 예 뭐 지금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공연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고 한마디 해주시고 이어서 다음 공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 정말 추억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러분들 겨울 오죠? 네 아무래도 가든파이브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이런 멋진 네 정말 그 축제 네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가든파이브에서 월동 준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월동 준비 자 지금 원하는 멘트 한 거죠. 아, 가든파이브 주최 측에서 원하는 멘트 해드린 거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또 부를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네. 나이별로 하지 말, 순서별로 하지 말든가. 네,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하든가. 좋습니다. 너무 아. 일찍 나왔잖아.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연 열어질 때 여러분들 조성모 씨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즐겨주실 거죠? 좋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조성모 씨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여러분,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다짐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한 명 물러가야 돼요, 벌써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도 좋은 가을이 가을에 이 가을 정취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도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 참 공간이요? 이 참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좀 울림도 좋고 참 이 지금 바람도요. 아까 좀 추운 듯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좀 훈훈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도 좀 느껴지는고요. 어, 저 멀리서부터 가시나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예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정말 예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노래 부르는 순간에는 잠깐 우리가 2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신나는 곡들, 오늘 축제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어울리는 곡들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김한선 선배님, 우리 안소리나 너무 착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충분히 즐기실 기회를 드린다고. 끝내 그래서 너무 참으신 나머지 여러분들이 끝내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저는 안 참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정말 기왕이면, 네, 기왕이면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제가 가든파이브에 또 언제 한번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여기가 지금 송파인가요? 그쵸, 이쪽에 한번 언제 또 올까요? 그래서 기왕 즐기실 때 더 기분 나시게끔 일어나셔서 함께 춤추시면서, 지금 좀 춥잖아요, 그죠? 네, 계속 앉아 계시면 무릎실입니다. 아, 계속 이쪽으로 가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또 일어나셔서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참지 않아요.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큰 함성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들어가면 준비해볼게요.
다시 그녀가 떠난다. 그녀가 떠난다. 자, 준비, 박수, 시작! 마시고 지금처럼 일어나셔서 함께 멋지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이야, 마치 예전 그 가요 톱10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대박! 우리 조성모 씨가 나오실 때까지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조성모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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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밖에 음악 소리 잘 나가고 있었죠?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앉으세요. 이제. 이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이게 제 목소리를 좀 잘 들으면서 노래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좀 제 목소리를 잘 못 듣고 노래를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끝곡만큼은 조금
제대로 된 상태에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좋은 가을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더 좋은 가을 되시고 만끽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조금은 앵콜바퀴가 버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음번에 볼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했고요. 또 뵙으려고 고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분 보내드리고 물러갈게요. 감사해요. 최고의 공연을 선물해 주신 조성모 씨께